컴퓨터라고 말하기는 그렇고, 그 되게 어릴 적부터 원래 뭐 이렇게 만들고, 뭐 미술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는데, 그냥 뭐 이렇게 만들고, 뭐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뭐 만들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다가, 그냥 이제 뭐 만화 같은 거 그리면서, 원래 남자애들은 만화 많이 그리잖아요. 그래서 만화 같은 거 그리면서 계속 지내다가, 고등학교 때뭐 포항에 이제 고향에 예술고등학교가 생겼어요. 아, 그래서 그런 데 있구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관심을 조금 점점 갖기 시작했고, 대학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은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하게. 원래 고등학교, 원래 선생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. 제가 어릴 때 내가 제일 처음에 유아 작업 봤던 게 그냥 유아 꽃 그림이었는데, 연꽃 그림이었어요. 근데 거기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. 제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나중에 그림 그려야지 하면서. 그래서 계속 하다가 대학교 때도 계속 극사실만. 나는 극사실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. 그거 말고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, 이제 다른 사, 뭐 그때 이제 뭐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뭔가 되게 복잡하고, 내가 이거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되게 뭐 다양한 감정들이 막 동시에 막 찾아오는 거야. 그래서 이 내가 이거를 뭔가 해소할 방법이 없어. 뭐 내가 그때 술을 마시나 담배를 피나 아무 걸로 내가 이렇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작업으로 이렇게 좀 약간 이야기를 풀어내봐야 되겠다 하면서, 그때부터 이제 표현주의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. 대학교 3학년 때인가? 그때부터. 뭐 한국 작가 중에 보면은 이태경 작가라고 있어요. 그 작가한테 처음에 딱 보고, 근데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아, 이런 작업이 있구나 하는 걸 처음에 깨달았어요. 그리고 많이 아는 그 게랄 리히터나 뭐 그다음에 뭐 루시안 프로이드나 뭐 이런 작가들한테, 알렉스 카네프스키 같은 이렇게 좀 약간 구상적인 작가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고, 뭐 내가 이 작가의 어떤 부분이 좋으면은 그런 게 그것도 재수없게 흡수가 되잖아요. 내가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보통 제가 이제 여기서는 그 캠퍼스가 이렇게 딱 완성돼서 오잖아요.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다 거의 다 만들어요. 가끔은 천도 아예 완전 아무것도 없는 천에다가 제가 이제 기름 바르고, 그다음에 뭐 위에 또 가공 처리를 해가지고 아예 안 파는 그냥 그런 천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보통은 이제 나무만 있고 천이 따로 있어서, 그래서 그걸 이제 쳐가지고 일일이 그 재수 바르고, 그게 한 이틀에서 3일 걸려요. 그냥 작업은 보통 그냥 형태를 자세히 좀 떠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대충 그냥 사람인 것처럼만 이렇게 대충 해놓고 뭐 저도 하기도 하고. 뭐 딱히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순간에 감정에 집중하고 그걸 다 쏟아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딱히 없어요. 그냥 내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어떤 이래 그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에 처음에 이렇게 색을 하나 딱 올리면, 내가 흰색이었을 때에 내가 받는 느낌하고 색이 올라갔을 때의 느낌하고 다르잖아요. 그래서 내가 하나 올리면 얘가 또 어떤 느낌을 주고 나한테 또, 그럼 그 느낌을 받은 상태에서 내가 또 어떤 색깔을 또 올리고 이러면서 서로 계속 이야기하듯이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 정신 차려보면 이제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. 뭐그 순간에만 완전 집중하고,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생각들이나